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철우의 아버지 땅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 6.25 전쟁, 그리고 뭐, 분단, 그리고 이념의 대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념의 대립. 이념의 대립은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대립과 갈등,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빨치산이었어요. 지금 나의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뭐, 이렇게, 뭐, 남한 국군이나 뭐 이런 데 쫓겨가지고, 아버지는 맨날 도망다니면서 피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로 인해서 나하고 나의 어머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는 과거에 계속 나에게 가해자였어. 가해자. 그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항상 이렇게 막 힘들게 살게 하는 가해자였는데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 아버지도 아 전쟁의 피해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 그죠? 뭐 분노, 원망과 분노와 뭐 증오와 이런 감정들이 가득 찼었는데 아버지가 피해자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된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나의 어떤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 그리고요. 자,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뭘 파악해야 한다 그랬죠? 현대 소설일 때는 시점 무조건 파악해야 되고, 이것의 구성 방식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줄거리 문제예요.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파악해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점 파악하기 너무 좋아요. 왜요? 앞부분에 줄거리에 나와 오일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누구와 누구는 이렇게 보통 주인공을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민수와 철수는 이렇게 나오면, 나가 안 나오니까 3인칭 시점이고, 그쵸? 그리고 나와 오일병은 이렇게 나오면, 아, 1인칭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점은 일단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시점에는 주인공 시점이고 관찰자 시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나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쵸?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떤 점에서 좋으냐면, 자신의 내면 심리를, 그러니까 주인공의 내면 심리죠. 자신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내면 심리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요. 근데 구성 방식 알아야 돼요. 구성 방식. 네, 이게 무슨 구성이냐? 보통 구성은 순행적 구성 또는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뭐 사파식 구성 아니면 뭐지? 액자식 구성 이 정도 뭐 얘기하는데 얘는 자,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크게 그냥 액자식 구성,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그것만 알아둡시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순행적 구성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회상하네요? 아, 이거는 현재에 있다가 과거 회상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가 또 과거 회상하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되는 구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죠? 역순행적 구성. 이 역순행적 구성은요. 뭐 입체성을 뭐 입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입체성을 부각한다. 작품에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거. 역순행적 구성은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입체적.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구성.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구성 또는 현재와 과거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구성. 이런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점과 구성 방식. 이거 꼭 찾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다 외워요? 그쵸? 뭐, 이 제목,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이고 어떻게 외워요?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연계이긴 했어요. 그 수능 특강 연계이긴 했거든요. 그 수능에 나온 게. 근데 그래도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외워도 그게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든지 아니면 뭐 줄거리 이런 거는 읽으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읽어볼게요. 나와 오일병은 아전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아 나는 지금 군인이구나. 그쵸? 나는 이제 어른이 돼서 군대에 갔어요.
네, 야산 진지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나와 5.1병은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에 한 노인을 데리고 오지만 유골의 신원은 밝히지 못하고 그 노인과 함께 유골을 수습하게 된다. 이게 이제 현재의 사건입니다. 계속 볼게요. 누군가가 헌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뭐 하려고?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뼈 조각을 하나씩 집어 수건으로 흙을 닦아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렇죠? 주도적으로 노인의 주도로 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도 근데 약간 낮추는 느낌이죠. 아, 이놈도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 이 사람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하고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 이 소대장은 어때요? 지금 망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요? 없죠. 그죠? 망자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빨갱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건 빨치산, 다른 말로 뭐 좌익, 그죠? 좌익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빨치산에 대한, 이 좌익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망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거를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쵸? 이런 방식을 우리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하죠. 보여주기. 그죠? 이런 제시 방식을 보여주기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극적 제시라고도 하고요. 극적 제시, 그리고 간접 제시라고도 하죠. 그죠? 인물의 성격을. 됐죠?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내가 보기에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에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팽개쳐뒀을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빨치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때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쵸? 이 6.25 전쟁의 참혹성, 그죠? 참혹한 어떤 그런 뭐지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요?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뭐라는 거예요? 이쪽이니 저쪽이니 이게 뭐예요? 이념이잖아요. 이념. 그죠? 이념의 대립. 죽어서까지 이렇게 이념을 그 대립시켜야 되냐 말이에요. 응? 죽은 사람이 뭘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쯧쯧쯧. 자, 그럼 봐보세요. 이 노인은요, 굉장히 이 망자에 대해서, 그죠? 존중하고 있고요. 유해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그 이데올로기의 갈등, 이 이념의 대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이데올로기, 이념의 대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뭔가 화해와 포용, 그죠? 예, 어떤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쯧쯧쯧. 네.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뼛조각을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어때요? 정성스럽게. 그죠? 무슨 귀한 물건 마냥 서두르는 기생 없이 신중하고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이 망자에게 굉장히 예의를 다하고 있어.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마도 이 노인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인물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넋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그것이 산 사람의 도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유해에 대한 어떤 연민과 그죠? 연민의 정서 를 가지고 있네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자민들 오죽했으리만은. 아, 얘 지금 이 망자는 묶여 있는 상태네요. 그죠?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자, 이줄 마이너스죠. 그죠? 그다음에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려졌다. 금방이라도 또 떨걱떨걱 새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망자는 죽었지만 얘를 묶고 있었던, 이 망자를 묶고 있었던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대요. 그럼 이 철사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념의 대립이에요, 이념의 대립. 근데 이념의 대립인데 이게 싱싱하게 살아있었다는 것은 이게 아직도 이 상처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이 대립과 상처가 아직도 유효하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어쨌든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을 느끼게 했다. 그죠?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나더니 줄무금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졌어요. 자, 그럼 이 내던지는 행위는 뭘까요? 그 철사줄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 철사줄이 의미하는 것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어떤 고통스러움. 그죠? 고통이죠. 만약에 이 유해가 아버지가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삶을 옭아매는 어떤 그 고통스러운 어떤 굴레, 억압,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아버지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으로 볼수 있어요. 그럼 이 철사줄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이 민족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철사줄을 어떻게 했어요? 허공을 향해 멀리 내던졌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굴레에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처의 극복을 암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 철사줄을 멀리 던지는 행위. 됐죠?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의 어쩌고 이게 떠올랐어. 그럼 봐봐. 지금 과거의 어머니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과거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볼게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고 하던 하얀 물사발. 그 뭐야? 정화수죠. 정화수. 이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뭐지? 이 노인이 철사줄을 던지는 행위에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어떤 정성과 기원을 떠올렸어요. 아무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자, 소설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좀뭐 착잡하거나 아니면 뭐좀 고독하거나 아니면 쓸쓸하거나 이 정도의 정서와 심리를 보여줘요.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가을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다 까내고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시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다. 이거 다 뭐예요? 묘사죠. 그죠? 네. 그다음에 피잉하고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어머니의 환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피잉하고. 이 환영을 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회상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받아 쐬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자, 이제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어머니의 이미지는요, 하얀 물사발. 그리고 하얗게 햇살을 대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이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이렇게 백색의 이미지와 밝음의 이미지예요. 자, 어머니는 백색과 밝음. 이따가 이제 아버지가 나오지만 아버지는 항상 어둠의 이미지예요. 뭔가 검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지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 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나이 환영을 보았다. 누구겠어요? 아버지의 환영이었죠. 그죠? 아버지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었던 자. 아버지의 사진이 어머니의 그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뭐 했구나? 그리워했구나. 그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영락 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 몹시 부는 날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딘가로 향항이 떠나가 버렸다는 그 사내. 그쵸? 그러니까 그 사내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죠. 왜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다가 뭐지? 남겨놓은 채로 떠나버렸으니까. 그죠? 창백해 베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인 목줄기까지 뚜렷이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바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만 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자, 이건 어떤,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가 부재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음을 형상하고 있죠. 그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어머니가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왔다라는 거. 우리는 관 대신에 자, 여기서 지금 다시 뭐예요? 현재로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는 다 뭐냐면 어떤 환영을 과거에 환영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환영을 보고 있었어요. 핑! 어지럼증이 돌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떼짱까지 입혀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그대로 이제 갖춘, 듯 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부거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이 죽은 망자를 모하기 위한 어떤 위로하는, 그죠? 위로하기 위한 음복인 셈이었다. 얀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까 천당 가도 되겠다. 초대장이 병을 기르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면서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단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 봐봐요. 지금 현재에서 또 과거가 중첩되고 있어요. 그죠? 과거가 중첩되고 있어요. 자,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재회에 대한, 아버지의 재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저마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매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쾌하게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을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엥,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는 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는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숯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어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유해를 발견했잖아요. 그 유해와 아버지를 뭐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 아버지도 전쟁의 피해자구나. 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그죠? 네, 가지게 됐어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이제 과거입니다. 완전 과거. 앞에는 지금 과거의 환영이었거든요. 환영? 근데 이제 진짜 이제 과거로 돌아왔어요. 외하늘 앞에서 좀처 눈물을 비치지 않았던 그녀였다. 아무리 알아내었을 때라도 입술을 앙 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쭉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중략 이후에 왜 울고 있냐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일날마다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버지 생일상을 차렸어요. 그뭐 때문이겠어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 때문이었겠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왜? 아버지는 가해자니까 그거 차려서 뭐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 이제 그래서 어머니와 이 앞에 중략 부분에는 어머니와 나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생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싸고. 네, 그래서 어머니와 나의 갈등. 그래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외아들 앞에서 좀처 눈물을 비치지도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알아누웠을 때라도 입술을 앙 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쫄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음. 그러니까 어머니는 계속 매일매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 그 누구겠어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젠가 한번 집에 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몸을 드러내고 다닐 수가 없어. 왜?
빨치산이니까, 그쵸? 숨어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마루 밑에서, 고가의 마루 밑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보세요. 어머니의 이미지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때요? 대조적이죠? 그죠? 어머니의 이미지는 뭔가 백색에 반짝거리고, 그죠? 환한 이미지였는데, 아버지의 이미지는 깜깜하고, 어둔이고, 그죠? 네? 검은 느낌, 음습하고 불길한,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나를 쏘아보고 있었던 그한 산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이 그 증오스러운 산의 이름을. 봐보세요. 아버지가 증오의 대상이었다. 어머니는 25회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산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그 그리움으로, 그죠? 그늘 곁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그 미련스럽게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 닿지 않는 먼 곳으로만 자꾸자꾸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거 알아.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 어머니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지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25회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이 완고한 기만이란 건 뭐예요? 지금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못 돌아올 거 알면서도. 그죠? 이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겨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완고한 기만에 대해서 만약에 뭐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완고한 기만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기다렸다. 네. 그래서 그 목이 잠겨 울고 있는 것이다. 밥장을 받아놓은 채 나는 고개를 쳐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 우리 가족의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 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겋게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자, 그럼 이거 다 뭐예요? 과거예요. 그죠? 과거의 엄마랑 이 아버지의 문제로 아버지 생일날 갈등이 있었던 거. 그죠? 이제 다시 노인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현재예요. 지금 과거 현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성. 그죠? 과거 현재가 교차되는 구성. 그거 뭐라 그랬죠? 역순행적 구성. 그죠? 뭔가 입체적인 구성이에요.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맨 소총이. 자, 당연히 소총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죠? 아이고, 소총. 그래서 지금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념의 대립. 이념 대립과 분단의 상황을 나타내죠. 그죠? 분단 상황. 쩔렁쩔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에, 그쵸? 네.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있는 총구의 속성.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죠? 대립과 갈등. 그러니까 폭력, 그 냉혹함을, 또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 완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 당연히 이거 어떤 이념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의미하겠죠. 네, 이를 생각했다. 까옥까옥하고, 네,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에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까마귀는 당연히 마이너스 분위기입니다. 그쵸? 네, 뭔가 어둠의 분위기. 어둠의 분위기. 네, 그 다음에 온 세상 가득히 내려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서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꾸물거리는 놈들은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근데 여기 눈발의 의미는 뭘까요? 눈발은 플러스입니다. 왜요? 이 눈은 어때요? 모든 것을 덮어주죠. 그죠? 그래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한다. 또는 뭐, 포용한다. 네? 덮어주는 거. 네? 그래서 어떤 이해와 화해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눈발은 저 이쪽에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까마귀들이 굶질거리고 있어. 꾸물꾸물거리고 있어.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이해,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하고 이제 이 소설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좀 정리합시다. 자, 지금 과거에, 어떤 과거에는 철사줄, 그죠? 철사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니, 철사줄. 이 철사줄은 이 과거의 대립의 상징이죠. 그죠? 이, 아까 그 유해가, 시신이 철사줄에 묶여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에서 어떤 그 대립과 갈등을 나타내는 거는 그 소총이었죠, 소총.
그죠? 과거의 그 철사줄과 현재의 소총이 뭘 나타낸다? 그 이념의 대립. 그죠? 이념의 대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 그죠? 그리고 어떤 전쟁의 공포, 전쟁의 공포와 민족의 상처, 우리 민족의 상처를 보여준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네. 어둠과 밝음의 대비가 나타났는데, 이 어둠은 되게 일단 아버지의 이미지였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생 때 우리 집에 그 마루 밑에 깜깜한 고가 밑에, 그죠? 네. 숨어 있었던 거. 그리고 또그 뭐, 무슨, 그러니까 아까 뭐 고가 밑에 어쩌고저쩌고 그거랑, 그리고 미역국. 미역국이 어땠어요? 그 우리 가족의 어둠처럼. 그죠? 거 까맣게 풀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총구 속에, 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둠의 깊이, 이런 거 있죠. 총구 속에. 그죠? 총구 속에 있었던 어둠의 깊이,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뭐, 까마귀. 그죠? 까마귀. 이런 것도 다 어둠의 이미지예요. 밝음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어머니가 그 물사발을 떠넣는, 그죠? 하얀 그 정화수를 물사발을 떠넣는 그런 이미지랑, 그리고 또 어머니가 걸어오는 그 모래밭. 그죠? 모래밭이, 그죠? 반짝이고, 그죠?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눈발. 이런 게 밝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의 이미지는 뭔가 좀 공포와 전쟁의 공포,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아픔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 밝음의 이미지는, 소망과 화해와, 뭐, 또 뭐야, 용서, 포용,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아버지는 가해자고, 아버지 가해자고, 어머니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의 사건, 그 유해를 수습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 아버지도 뭐였구나. 전쟁의 피해자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아버지가 가해자고, 어머니가 나가 피해자였는데, 여기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유해를, 그 유고를 발견하고 수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현재 사건이죠. 이 현재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도 피해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화자래 서술자의 정서, 그죠? 인물의 심리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근데 대부분은요, 대부분은 다 대화, 그죠? 대화 행동, 그리고 이런 부분, 대화 행동, 그리고 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데 있죠.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부분은 나의 어떤 정서, 심리 내면 묘사.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요, 대부분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보여주기, 간접 제시, 또 뭐였죠? 극적 제시, 극적 제시를 통해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심리, 그죠? 나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요약적 제시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소설에는. 그래서 만약에 뭐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 뭐 상황을 뭐지? 뭐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빠르게 사건을 전개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네, 왜냐면 대부분이 대화 행동 또는 심리 묘사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줄거리 파악하시고, 뭐 철사줄이라든지, 뭐 철사줄을 던지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소총이라든지, 이런 상징적 의미들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까마귀랑, 그죠? 뭐지? 눈, 이런 것들의 의미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침이라서 입이 덜 풀려가지고 계속 말을 더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